오늘 보여드릴 곳은 나로도 여객선 터미널이 아니라 일단 주차장 무료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곳은 나로도 회센터인데요. 제 친구들도 나로도 회센터는 좀 생소한 편이라서 열심히 찍어보았습니다. 낚시를 하고 이제 막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보였어요. 오, 늦게 가서 좀 빠진 편이었지만 그래도 싱싱한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. 회 써시는 모습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저기 건너편 마을 보이시나요? 저기가 바로 쑥섬이에요. 마침 쑥섬호가 도착했습니다. 여객선 터미널에서 쑥섬까지 가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. 고양이도 많고 예쁜 꽃도 많기 때문에 꼭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조금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쑥섬호에서 내리시더라고요. 포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. 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가죠. 저 긴 거. 삼치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 고등어인 줄 알았어요. 고등어? 응. 왜? 아, 아니에요. 그 삼치예요, 삼치. 이런 게 바다랑 가까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요.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목께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주신 회 써는 영상입니다. 핸드폰을 손질해보았어요. 또 이 겨울에는 삼치회가 별미라고 하는데요. 보세요.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시죠? 오전에 가면 진짜 싱싱한 거 엄청 많을 거예요. 오늘도 이렇게 정겨운 고흥을 담아보았는데요. 이제 영상 그만 보고 얼른 오세요.